있습니다. 폐사율이 최대 100%에 이르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국내 농가에서도 발생해 전국이 비상입니다. 중국에서는 이 돼지열병으로 지난 9개월 동안 돼지 1억 3천만 마리를 살처분하기도 했는데요. 상황이 심각한 만큼 방역에 긴장감을 놓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초롱 기자입니다. 지난 17일 파주에 이어 18일 연천에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이틀 새 연이은 돼지열병 판정에 경기 북부 지역은 몹시 분주합니다. 양돈 농가마다 곳곳을 소독하고 지역별로 초소를 설치해 농가 출입을 통제하는 등 방역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8일 포천을 찾아 지자체 방역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 총리는 이날 전파 경로에 관계없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광석화처럼 신속하고 단호하게 해야 한다며 발빠른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예방 차원으로 진행하는 살처분은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기존 농가 반경 500m 이내에서 3km 이내로 더 넓어졌습니다. 파주에서는 19일 오전까지 돼지 4,900마리를 매몰 처분했고, 연천은 돼지 1만 마리를 살처분합니다. 정부는 돼지열병 발생지인 파주와 연천뿐 아니라 인접지역인 포천과 동두천 등 6개 시군을 중점 관리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다음 달 8일까지 돼지 반출입이 금지되며 지정된 도축장에서만 도축할 수 있습니다. 돼지열병 확산 우려로 지자체들은 각종 행사를 축소하는 분위기입니다. 파주와 연천뿐 아니라 인근 지역인 포천 등에서도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했습니다. 전국 양동 농가 등에 내려진 48시간 이동 중지 명령은 19일 오전 해제됐지만 이달 말까지가 이번 사태의 고비로 보여 당분간 긴장된 분위기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헬로 TV 뉴스 김초롱입니다.